매일같이 저희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해요. 여러분, 저희 아이가 PC방에 간다 그랬죠? 집에 오면 뭐 할까요? 네. PC방에서 하는 거를 집에서도 해요. PC방에서 하는 게임을 집에서도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요즘 게임에 승, 패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죠? 애들이 게임에서 이기면은 어때요? 표정이 좋아요. 애들이 게임에서 지면 표정이 완전 똥 씹어요.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관심을 표현하고 말을 붙여줍니다. 오늘 게임에서 이겼어? 아이고, 좋았겠다. 그리고 뭐 게임에서 지면 아, 졌어, 속상했겠다. 오늘 뭐 저기 하기로 한 건 잘했어? 관심을 표현해요. 그런데요, 저희 아이가 제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? 어떻게 해요?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저희 아이는요, 엄마랑 죽이 잘 맞아요.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. 인간관계란 좋을 때가 있고 뜸할 때가 있다. 좋을 때가 있고 뜸할 때가 있다. 그래, 네가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.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있고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게 다행이다, 이런 생각하면서 있어요. 그런데요,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.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. 내가 너한테 관심을 표현해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?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? 너무 속상해가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내가 너를 이렇게 제대로 키워줬는데 너는 왜 아침에 학교 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한마디를 안 해? 제가 자식을 원망했어요. 네. 자식을 원망했어요. 원망은 부모님한테 해야지 자식한테 할 건 아닌데, 그때는 뭘 몰랐어요. 지금은 알겠어요. 인간관계란 좋을 때도 있고 뜸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. 주님의 사랑,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그대를 위하여 한마디